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떠나요. 떠나요. 오늘도 좀 습하네. 오랜만이죠.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좀 이제 길었어. 이거 짧았거든요. 립 완전 예쁘죠 지금. 립이 어디 거더라? 잠시만요. 롬앤 거였나? 한 거였는데 형님이 뭐 발라주셨지? 이거였나? 뭐 약간 이런 투명한 거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유치원 등교하는 애기. 자, 그러면 스케줄까지 가는 길에 계속 얘기를 좀 해볼까? 오랜만에. 너무 길다고요. 흐쨔! 기지개. 오랜만에 셀카봉을 좀 들어볼게요. 팔이 아프니까. 셀카봉. 찾았다.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여러분? 짜자잔. 귀엽죠? 보이나? 보여요? 잠시만요. 정체가 뭐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아. 비상용 간식. 짠. 근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6월 22일까지인데 이걸 먹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깠지만 이만큼 까졌다는. 이게 한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
질문을. 아,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요? 나 요즘 뭐 하고 지내지? 예능 촬영하고 최근에 녹음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앨범도 준비해야 되고. 어제 채연이 만났나요? 이유는 비밀이에요. 조만간 알게 되실 거고. 오늘은 메이크업 선생님, 아, 헤어 선생님의 생일이시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바쁘게 지내서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또 먹으니까 살아나네. 이거 뭐냐면 피칸 견과류 피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달아가지고 맛있어요. 한가할 때 있나요? 한가할 때 있죠.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에 언제 가지? 이번 달 말에 가는 것 같은데. 좀 흐려요. 뭐예요? 흐린 날씨? 우산을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챙겨요. 우산 챙겨요. 그러면 저는 잘 하고 올게요. 밥 잘 챙겨왔고요. 안녕.